내가 뭐 사람이라도 죽인 것 같잖아요. 너 이 새끼. 주한기. 죄송합니다, 김민주 씨. 진심으로 사죄하겠습니다.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서 형님의 억울한 심정 꼭 풀어드리겠습니다. 안비서, 잘 찍고 있니? 야! 너 지금 뭐 하냐? 보시다시피 분노한 부조종사의 동생이 사죄하러 온 주영기 부회장이 멱살잡이하는 장면 찍고 있는 거지? 두시바인 이브링의 띠음. 와우. 김민준, 나 누구라고? 김민준! 목자국 좀 생기겠네. 한비서, 수고했어. 나가봐. 이따위 쇼 하나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을 리는 없고 용건 간단히 하시죠. 선생님? 미친 게 맞네. 냄새를 잘 맡아. 내가 말입니다. 우리 지검장님한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거든. 내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 여러분 손에 있다던데 지금쯤 그거 터뜨려서 어찌저찌 해볼 생각들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.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여기까지 한 달음에 달려오셨다. 내가 왜 무서워해야 하지? 내 기억에 내가 한 말이라곤 내가 좀 바빴다. 그 즈음에 제가 엄청 바빴거든요. 국토부에서 신규 노선 늘리는 걸 갑자기 허가해줬어. 급하게 비행기가 필요했거든. 짧고 굵게 날리고 폐기할 저렴한 기체 딱 거기까지밖에 없는데. 없어. 맞아요, 최강우 씨. 그 녹취 파일엔 내가 그 기체를 샀다는 정확한 워딩이 없을걸. 아름다운 우리 말은요, 앞뒤 말이 붙으면 의미가 달라져요. 주한항공을 설립했다. 여기에 주어가 없으면 주인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. 내 거다라고 말해도 목적어가 없으면 뭐가 내 건지 세상이 알 수가 없어. 그거랑 똑같아요. 비행기를 누가 샀느냐. 주어가 없어. 그 녹취록엔 국토부에서 급하게 허가가 나왔고 주한항공은 비행기가 필요했다. 그걸 죽은 우리 아버지가 직접 샀고 나는 바빠서 몰랐다.